어제도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고 오늘도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요. 근데 오늘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나왔을까? 참 신통합니다. 난 여러분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이 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옵니다. 힘냅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나는 광주 안디옥 교회 교인입니다는 자랑을 만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큰 실패를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믿었던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아본 적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평생 내가 이루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누구한테 내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로움의 치유자 제목이 1960년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의과대학, 미조리주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명의 60년이니까 60살 된 남자, 여자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조사했습니다.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건강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병이 없어. 비교적 건강해. 오래 살 수 있어. 그 2000명을 다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1980년도에 그 2000명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들 나이가 80이 됐어. 근데 놀라보니까 1300명이 죽었습니다. 80이 되니까 1300명이 죽고 700명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들 건강이 종합검진 받을 때 거의 다 똑같았는데 왜 이들은 살았을까? 왜 1300명은 죽었을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죽었느냐? 돈 있습니다. 사회 지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약이 없어 죽었냐? 아닙니다. 주위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700명들은 돈이 없어. 근데 살았어. 왜? 그런데 그들은 친구가 많아, 이웃이 많아, 슬프면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감사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두 명, 세 명, 네 명.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 전화하지 않고
미리 전화하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나 네 집에 와서 며칠만 있다 갈래? 쉬었다 갈래? 나 네 집에 와서 열흘만 쉬었다 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내 가족 말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나 이 집에 와서 일주일만 열흘만 있다 갈래? 이렇게 무작정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한 명 있나요? 두 명 있나요? 세 명 있나요? 세 명 있으면 여러분들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돈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무턱대고 가서 나 돈 100만 원만 빨리 줘. 언제 갚는다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 돈 100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해. 빨리 좀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행복합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고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럴 친구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친구 있나요? 우리 큰딸이 대학 다닐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이네요. 1980년대 후반. 그런데 우리 딸 친구들이, 난 내 서재 뒷방이 딸 방인데 그 방에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가 서재에 있는 나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누더니 그때가 12월입니다. 한참 한국이 그 당시는 겨울에 김장 준비를 할 때입니다. 월동 준비. 그런데 내 딸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더니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월동 준비 됐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 친구가 나는 벌써 했어. 어떤 친구는 난 아직 못했어. 난 이상했습니다. 저것들이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놈의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눌까.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겠더니 내 딸이 나한테 묻는 말,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 생겼냐는 얘기요.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거랍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은.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거랍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월동 준비 됐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동 준비 된 거랍니다. 그런데 돈 있어? 좋은 집에 살아. 그런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 그러면 추워. 오버코트 입어도 그 무슨 코트라고 해요? 민크코트 입어도 소용이 없어. 추워. 왜 추워? 어디가 추워요? 마음이 추워. 너무나 마음이 춥다 보면 밖에서 영하 15도, 20도에서 너무나 오래 살다 보면 몸이 읍니다. 몸이 얼면 체온이 내려가서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체온이 내려가서 사람이 죽는 것도 죽지만 마음이 너무 추워. 그리고 마음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도 사람은 똑같이 죽습니다. 의정부의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던 최 선생, 그분은 유별나게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70살이 넘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6남매를 두었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잘 키웠습니다. 3명이 의사고 3명이 교수입니다. 그 아내를 땅에다 묻어놓고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있는데 최 선생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내 아내가 시체라도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고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 선생은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한두 시까지 그냥 마누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새벽 두 시에 저쪽 방에 아이들이 저쪽 방에 모였는데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지껄 하면서 이놈 이년 하고 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들, 딸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하고 들어봤더니 원인은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서로가 안 모시겠다는 겁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누가 아빠를 모실 거냐. 이것 가지고 문제 서로가 싸우는데 2년 이놈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디 내가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디 지구 엄마 땅에 묻고 돌아와서 저짓거려요. 그때 최 선생 마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최 선생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밤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이 자녀들이 수소문합니다. 누구한테 갔나, 친척집, 고모 집에 갔나, 누구 집에 갔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6남매가 어머니 묘소에 갑니다. 묘소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묘소 앞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역시 심장마비더래요.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었다고. 아들, 딸들이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최 선생님 마음은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너무 얼어붙어버리다 보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월동점이 됐나요? 여러분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 그걸 녹일 수 있는 이웃이 있나요? 거창 출신 남편이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1m 80, 키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서울 연세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연세대학에 입학했는데 하숙을 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 집에서.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생이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학교 공부를 성실히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사람다워. 사람이 쓸만해. 이 장로님이 4년을 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욕심이 나는 거야. 절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장로님 딸은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학생이 연세대학을 4년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이 아들을 결국 사위 삼습니다. 딸하고 해서 사위를 삼아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거기다 살림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그렇게 좋은 남자인데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 들어가면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자기가 출세하는 길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은 회사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반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삼성에 입사하면서부터서 토요일 주일이 없습니다. 주일날 또 나가서 회사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보입니다. 아침 6시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특별히 명절을 빼놓고는 1년 365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남편이 저녁 먹고 누우면 남편을 흔들어 봅니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경상도 남편들한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마디. 자라, 피곤타, 자자. 파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년 360일 이 아내는 남편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느냐? 11년을 삽니다. 11년 동안 남편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그런데 자식은 낳습니다. 둘이나 아들 둘을.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빠 얼굴 모릅니다. 아침 6시에 나가버리고 잠들 때 들어오니까 이웃집 아저씨는 훨씬 더 가깝게 자랍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11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아내는 반드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할 수 있도록 밥을 해줍니다. 그럼 그 밥 먹고 6시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고 너무나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앉아있는데 자기는 밥 먹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11년 만에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아내 얼굴이 빼짝 말랐어.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요즘 저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리고 몸무게가 3kg가 빠졌대요. 몸무게가 3kg가 빠졌고 밥맛이 없어. 근데 이건 이 남편은 어떤 상식을 알고 있느냐? 무게가 빠졌고 밥맛이 없으면 그건 암 가능성이 많다더라. 그 작은 아버지가 영동 세브란스 내과 주임입니다. 그날 회사에 가서 영동 세브란스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밥맛이 없고 몸무게가 빠졌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암일 가능성이 강하니까 내일 회사 병원에 데리고 오라고. 그 이튿날 이 남편이, 거창 남편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늦게 갑니다. 왜? 아내를 영동세브란스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영동세브란스에 7시에 갔다 작은아버지한테 맡기고 자기는 삼성에 9시에 출근합니다. 그날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일찍 퇴근합니다. 왜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영동 세브란스에 갔더니 자기 아내는 안 보이고 작은 아버지한테 갔더니 저 병실에 누워있다고. 보나 안 보나 네 아내는 암이야. 그러니까 이 약 가지고 주면서 절대로 본인한테 암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암이라고 얘기하면 충격받아서 더 심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더래요. 행동, 활동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영동세브란스에서 신촌까지. 데리고 오면서 이 남편 생각이 내가 아내한테 지금까지 너무했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너무했네. 그때는 암이라면 다 죽는 시절이었으니까. 이 남편이 어떤 각오를 하느냐.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한테 해줘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거야.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거라고. 그게 몇 시냐? 5시 반.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5시 반에 수원에서 삼성 연구원인데 퇴근을 합니다. 퇴근해서 서울 신촌 집에 오면 7시입니다. 이 아내가 아이들 저녁 먹고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7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내 생각,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니에요.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일찍 들어와서.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야. 저녁은 그랬더니 저녁 안 먹었다고. 이 아픈 아내가 저녁을 해서 다시 줍니다. 아무 말이 없이 남편은 저녁을 먹습니다. 아이들 둘이기 때문에 아파트 방, 이 방, 저 방을 다 문을 터놨습니다.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남편이 밥 먹고 아무 말 없이 저쪽 방으로 가더니 열을 깔아. 그리고 누워. 그리고 신문을 들어 벽을 향해 눕습니다. 신문을 들고. 그런데 이 아내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누워있으면서 왜 들어왔을까 일찍.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니요.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일찍 들어왔을까 궁금해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데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이 남편은 똑같이 출근합니다. 그런데 저녁 7시에 이 남편이 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놀랍니다. 무슨 일일까? 저 사람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일찍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밥해 주니까 밥 먹고 자기가 욕 깔고 꼭 신문 들고 벽을 향해 누워.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내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확증, 저놈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회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똑같이 밥 먹고 저쪽 방에서 눕는데 저놈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거야. 쫓겨나가지고 지금 회사 나가는 것처럼 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누웠다가 남편이 누워있는 쪽을 바라다 봅니다. 이 남편이 벽을 향해서 신문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수건 가지고 자꾸만 눈물을 닦는 거예요. 자꾸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아.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은 그때 이 아내는 웜에 저놈이 진짜 회사에서 쫓겨났네. 그리고는 기어갑니다. 이 아내가 기어가지고 남편 울고 있는 남편을 확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편이 일어나서 앉더니 아내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그때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 눈은 새빨갛더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기라.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기라. 이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영동 서브란스에서 자기한테 아무 말 얘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런데 남편이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기라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죽네. 아 내가 죽네. 그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안 돼. 저 새끼들 어떻게 하나. 그리고 새끼들한테 기가는데 몸에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 그리고 아이들한테 딱 있는데 남편은 그 말 해놓고 또 돌아서 또 울고 있더래요. 그 남편이 그 다음날 또 똑같이 7시에 들어옵니다. 이 주어가는 아내가 꼭 밥을 해줘야 밥을 먹어. 그럼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집에 가서 욕 깔고 벽을 향해서 신문 읽고 울면서 울어. 신문을 들고 울어.
이러기를 몇 달, 두 달, 세 달.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지독한 년놈들이 다 있네. 왜 얘기를 못할까? 왜 얘기를 못할까? 내가 남편한테 아니 그렇게 얘기가 힘들어 그랬더니 뭐 얘기가 안 되더래요. 들어보니까 경상도 산골 거창군 산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자랄 때요 이 남편 가정의 얘기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냐를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을 압니다. 거창 남편 거창 시골에서 1년 내내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누나하고 여동생들은 엄마하고는 절대로 밥에 들어와서 밥 못 먹어.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남자들만 반에서 밥 먹어. 엄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들은 부엌에서 밥 먹어. 그 문화가 그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데 반말했어. 야 기분 나쁘면 인연자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노예 취급을 하면서 한 번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못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를 상해서 대화가 안 돼. 아내가 얼마나 죽어가면서 불쌍하냐 알아. 그런데 대화가 안 돼. 여보 미안해. 여보 나 용서해. 이 말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나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아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자기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남편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저 남편이 나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그렇게 두 달 반, 세 달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6시 반 전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자기도 밥을 먹고 싶다고 물에다 말아가지고 그 남편 앞에서 밥상 앞에서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아내 얼굴이 화색이 돌아. 약은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내 아내가 이상해요.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 화색이 돌아가요. 그러면 내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정밀 건강 진단을 해보자. 다시 이 아내를 정밀 건강 진단을 합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여. 깨끗이 죽었어. 지금 그 부부 참 잘 삽니다. 11년 동안 이 남편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수 없던 아내. 마음이 얼어붙은 거야.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몸이 얼어붙은 겁니다. 몸이 얼어붙으면 반드시 암이 옵니다. 암은 몸이 얼어붙었을 때만 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말은 못했지만 울고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걸 보면서 이 아내도 함께 우는 거야. 울면서 점점 얼어붙었던 아내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몸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돼서 여러분 마음 힘드십니까? 오늘 삭개오 얘기입니다. 법문 얘기. 삭개오 돈 많습니다. 삭개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고 돈이 많습니다. 부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없이 여긴다.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점점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때 똑같은 기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오는 것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삭개오가 그 병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없이 여기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만은 사람 차별 낳는다는데, 그분만은 사람을 차별 낳는다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유명한 분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요, 수백 명이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휩싸고 지나갑니다.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틀어잡거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다니니까. 삭개오는 건강이 멀쩡, 몸이 멀쩡합니다. 몸이 멀쩡해. 키는 좀 작지만. 그런데 건강한 사람 제끼고 들어가면 됩니다. 삭개오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너무나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요, 외로움 환자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택한 장소가 있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가 길 한복판에 있어 길 한쪽 끝에 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길 한가운데 군중 속에서 에워싸고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 삭개오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절대 앞자리 못 나옵니다. 앉아도 꼭 뒷자리에 앉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꼭 기둥 뒤에 앉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숨어 있거든요. 뽕나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건 교회 가면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기둥이 없네요. 기둥이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기둥 뒤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들은 삭개오병 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우울증 환자, 외로움의 환자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 속에 걸어갑니다. 수백 명 한가운데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딱 멈춥니다. 멈추니까 멈추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뽕나무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내뱉는 말이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먹고 잘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예가 어디 있던가요?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삭개오 두 번. 쉽게 예수님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 내려와. 삭개오 양에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먹고 잘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삭개오, 나는 네 맘 알아. 삭개오, 나는 네 맘 알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삭개오 모습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뜁니다.
왔다 갔다 예수님 음식 들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묻지도 않는 말, 주님 내가요 내 재산 절반 팔겠습니다. 예수님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사배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우울증 환자, 외로움의 환자 삭개오가 뻘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야. 나를 알아줄 사람 없고 내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삭개오. 이 삭개오가 누구요 지금?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부부하고 함께 살면서 잘 속이 통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삭개오입니다. 난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는데 4,900만이 삭개오 환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도 삭개오입니다.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도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엔 아이들이 많이 삭개오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따라다니는 꼭두각시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한국엔 아이들이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힘들었느냐? 아들, 딸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딸이 참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우대를 받는데 딸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제껴놓은 어느 가정에서는 딸 태어났다고 죽으라고 운목에다가 엎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영암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 자랐는데 그 아이가 31살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내가 볼 때 31살 된 그 처녀는 얼마를 살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람만 바라보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 거냐, 5개월 살 거냐, 6개월 살 거냐 대강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31살 된 영암 처녀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뼈만 남은 거야.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 눈은 독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 이게 머리끝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전라도 영암에서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둘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빠, 엄마. 가난하다 보니까 고기 먹는 때가 아주 드뭅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아버지가 돼지고기 한 그릇 사온 겁니다. 이 딸 얘기요. 사왔는데 돼지고기 한 그릇을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그 냄비를 밥 한 상 가운데 놓고 식구들이 밥을 먹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돼지 고기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였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이 딸이 밥 한 숟갈 집어넣고 냄비에다 수제를 딱 집어넣는데 이만큼은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수제에 딱 올라오는 거야. 그걸 먹으려고 딱 들고 올라오는데 엄마가 손을 딱 쳐.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년아, 고기는 못 봐줘. 이년아, 고기는 못 봐줘. 그러면 딸한테는 뭘만 먹으라는 얘기요? 국물만 쳐먹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면 그건 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먹어야 돼요? 오빠 차지야.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어느 여름에 아빠가, 엄마는 집에 없고 아빠가 참외, 노란 참외 두 개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오빠하고, 오빠가 5학년, 자기가 3학년 때 모양인데 그 참외를 둘이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아빠가 참외를 깎아. 다 깎아서 통째로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오빠한테 줘. 딸한테는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딸은 뭔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빠가 먹고 있는 참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나머지 아직 참외는 또 하나 남았거든요. 기대는 있습니다. 오빠가 그걸 다 먹어. 먹고 나니까 아빠가 또 깎아. 이번 깎고 난 다음에는 이 딸한테는 무슨 소망이 있냐? 절반 깎아서 자기한테는 좀은 주겠지. 그런데 이 아빠는 다 깎아서 오빠 주고, 오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또 다 먹어. 이 딸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내가 머리가 서. 어떻게 새끼를 이렇게 키울 수 있냐?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요. 장차 자기들이 죽어도 제사를 지낼 아들만 사람이야. 그런데 그 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으로 삽니다.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그렇게 오빠는 공부도 못하는데 이 오빠는 그 없는 놈 팔아가면서 광주로 학교를, 중학교를 보냈고, 이 딸은 그 시골 학교에서 수제야. 전교에서 1학년 1등입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 때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 교장과 선생님들이 이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딸은 가르치면 반드시 크게 됩니다.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얘기가,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남의 식구 될 사람한테 왜 돈 드리나요? 남의 식구 될 사람한테 왜 돈 드리는가 하고, 이게 대답입니다. 결국 이 딸은 중학교 못 갑니다. 그리고 20살까지 아빠 엄마하고 함께 삽니다. 20살이 됐을 때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목포 양지학원 보내줘. 6개월만.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독립할게. 그때 나오는 대답이 똑같은, 왜 딸한테 돈 드리니? 왜 딸한테 돈 드리니? 그때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딱 손가락을 내밀면서, 오늘부터 당신 둘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방을 쌉니다. 이 딸은 각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정면, 그 마을에 친구는 서울에 가서 공장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하고 연락이 돼서 그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일체 부모하고 연락을 안고 삽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하고 함께 공장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고학합니다. 통신으로 공학 공부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합니다. 나를 만났을 때는 방송통신대학 이미 졸업하고 회사까지 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했는데 이미 죽은 시체나 그러다니 시체나 똑같았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이 딸이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영혼에 입학을 하면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통곡을 하는 그런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불 꺼놓고 수백 명이 앉아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살 된 이 처녀는 아빠, 엄마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원수야, 너희들이 어떻게 내 부모냐?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식한테.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다가 결국 울음이 터집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던 통곡.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아마 속에 끓어오는 분노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우리 집만 그랬던가, 통곡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집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집만 딸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영암군 전라남도가 전부 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다 그랬어요. 딸은 사람이 아니에요.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만 자식이야. 이 31살 된 이 처녀가 나중에 통곡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집만 그랬던가,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집도 다 그랬지. 그전에는 다른 집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만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모든 가정에서 다 그랬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가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혼자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통곡이 11년 동안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계속 3일 동안 울어대는데 이걸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토요일 날 끝이 났습니다. 끝나는 날 차를 몰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통곡이 터져 나오니까 가다가 산꼭에 비탈에다 살을 세워놓고 울다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화를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고모하고는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을 그 전에 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6년 전에 서울로 농토를 영암 다 팔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게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 어디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 산비탈에 차를 세워놓고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전화를 알아냈습니다. 11년 만에 자기 집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딸이. 전화를 딱 했는데 아빠가 받는 거예요. 아빠가 전화를 받은 소리를 듣고 이 딸이 아빠 울면서 아빠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한테 아빠라 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그러니까 이 아빠 나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그때야 이 딸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아빠 나 경아. 이 아빠 입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 너 무슨 일 저지르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너 무슨 일 저지르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큰 사고 친 줄 알고. 그때 이 딸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근데 이 아빠는 긴장을 해가지고 너 무슨 사고 치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나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어. 무슨 말? 아빠는 그때 긴장, 무슨 말?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나 용서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아빠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한참 후에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그냥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고모하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엄마가 살고 있는 신림동 판자촌 같은 그쪽으로 갑니다. 갔는데 딱 들어섰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방에 있어. 이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아빠가 누워있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 딸이 아빠 나 왔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머리를 파묻고 통곡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니, 경아야, 경아야,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봐.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어제 딸하고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빠는 밥도 안 먹고 계속 통곡을 하고 있대. 딸한테 너무너무 잘못했거든. 딸한테 너무나너무나 한을 심었습니다. 내가 내 딸 얼굴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내가 내 딸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아빠가 울다가 딸이 나타나니까 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머리를 파묻고, 내가 경아야 네 얼굴을 어떻게 봐. 이 딸이 아빠를 이렇게 안기고 둘이 끌어안고 평생 처음으로 딸은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는 딸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경아를 내가 다시 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모르게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경아가 저렇게 이뻤던가. 빼짝 말라서 안 보였는데 살이 붙으니까요 그렇게 미인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 미스코리아 나올 만큼. 여러분, 자라면서 사케오처럼 자란 적 없나요? 우리 엄마,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해서 첫 아들을 우리 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포기했다가 옛날에 보통 20살 전에 아이들을 다 낳는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는 35세 우리 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낳았습니다. 36세 우리 형을 낳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오, 아들이 아니오, 이건 금덩어리야 우리 어머니한테.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는 우리 테이비, 우리 테이비, 우리 테이비. 이름이 우리 테이비요. 그냥 테이비야, 우리 테이비. 근데 나한테는 절대 우리 테이비가 아닙니다. 그것도 나한테는 아픔이요. 그런데 더군다나 딸은 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내 여동생 참 나 못 퍼서 공부 가르치느라고 제일 고생 많이 한 게 내 여동생이요. 근데 여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집 갈 때. 그게 여자요.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 우리 형이 그랬대요. 너 시집 갈 때는 우리가 기르는 황소 너한테 주마. 근데 막상 시집 갈 때는 황소도 안 주더래요. 그 여동생 나이가 75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나만 만나면 황소 줄 줄 알았더니 황소 안 주더라고. 그게 아니면 이게 여자들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에 맺힌 한이요. 자, 우리 한국엔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그런 한들이, 사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죽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서.
저는 이런 부부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밤중에 한 여자가 저한테 우리 집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한 번만 만나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죽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종암동에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늘씬한 여자가 있었던가. 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죽음이 온 몸을 감싸고 있어. 딱 보니까 들어봤더니 이 여자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모델입니다. 일종의 탤런트입니다. 제일 유명한 탑 탤런트입니다. 탑 탤런트다 보니까 신랑을 고를만 했대요.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신랑을 고를만 해. 근데 그때 신랑이 또 누구냐. 경기중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해. 그리고 서울대학을 전교해서 수석으로 입학을 해.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 들어가고 논문도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생긴 게 또 잘생겼어. 키가 1m85요. 대통령상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삼성연구원을 들어갑니다. 신부를 고를만합니다. 여자를 고를만해. 배우자를. 근데 뚜쟁이가, 중매쟁이가 이 모델하고 삼성연구원하고 딱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경희대학교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체육과 나오고 아세안게임에서 덤블링으로 은메달까지 딴 여자요. 그때 유명해가지고 발각돼가지고 모델로 바꿔졌는데 그런데 결혼을 했거든요. 이 남자하고 이 이 모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람으로 안 봐. 왜냐? 똥통대학 나왔다고. 자기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여자는 경희대학교 체육과 나왔다고. 사람으로 안 봐. 끄떡하면 결혼식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면서부터서 똥통대학 나온 년 뒤에는 이제 똥통대학 나온 여러분 경희대학교가 문재인 대통령 나온 대학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유명한 대학이요. 그런데 이놈한테는 똥통으로 대학으로 보는 거야. 서울대학만 대학이고 다른 대학은 다 대학이 아니야. 아내한테 똥통대학 나온 년 똥통학과 나온 체육과 나왔다고 똥통 돌대가리 이 얘기를 몇 년 듣느냐? 13년 됐습니다. 24살에 결혼해가지고 37살까지 남편한테 한 번도 아내 칭찬, 자기 칭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똥통대학 나온 년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남편이 일체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듭니다. 경희대학교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했더니 90 먹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다고. 종합병원이라고. 그리고 오래 못 산다고. 내가 딱 만나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남편 만나서 이 남편이 이 안에 이렇게 병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 이 여자는 외로운 아내요.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모델이고 가장 좋은 남편을 안고 살아. 가장 유능한 남편하고 함께 살아. 근데 가장 외로운 여자요.
삭개오요. 내가 딱 만나보니까 이 여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남편이요. 남편이 마음만 바꾸면 이 여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병은 당신 남편이 만들었으니까 당신 남편이 마음만 조금 바꾸면 당신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내가 바쁘지만 당신 남편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셋이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아픈 아내가 밤 11시까지 남편 기다렸대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1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오늘 정태기 교수님을 만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셋이 만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뭐가 보인다는데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 병든 아내를 앉혀놓고 한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손을 이렇게 딱 들대요. 그게 아내의 얘기예요. 손을 딱 들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자기 이름 딱 대면서 대한민국에서 권 누구가 어떤 놈한테 가서 내 사생활 얘기를 해. 대한민국에서 권 누구가 어떤 놈한테 가서 내 사생활 얘기를 해. 가정생활 얘기를 해.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이 누구요? 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이 나를 만나 죽었어요? 안 만나죠. 못 만났습니다. 1년 후에 그 아내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환자들이요. 100명 가운데 87명은 사케오 환자들이요. 그 마음을 조금만 누가 알아준다면 그 사람들은 다 퇴원할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죽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케오 노인들 때문이요. 노인들은 그렇게 새끼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새끼들 키워나니까 부모를 남몰라하고 다 돌보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케오 노인들.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면요 사케오 노인들이요 영하 10도가 내려가도 추운 줄 모르고 노인들이 500명, 600명이 모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사람이 그리워. 집에서는 눈치만 보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 만나려고 얘기하려고 추워도 모르고 요즘 때 같으면 정신이 없으니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노인들이 거기 파고다 공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눈이 맞으면 또 연애까지 해. 종로 파고다 공원에 가면 만두집이 있습니다. 그 만두집 주인이 교회 집사요. 만두집을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 연애를 꼭 만두집에 와서 해. 만두 한 접시를 넣고 둘이 얘기를 그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더라고 얘기를 해. 어쩔 때는 얘기하다가 울다가 그럼 만두집 주인 이 집사님은 참 노인들도 사랑을 진하게 하시네. 그렇게 수년이 지나니까 단골입니다. 알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오더래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 두 주째 안 나와. 세 주째 안 나와. 한 달 동안은 안 나와. 웬일일까. 그런데 한 달 후에 할아버지만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요 똑같이 만두 한 접시를 시키더래요. 그러고는 만두를 먹지 않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나 혼자 울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가서 할아버지 애인이 할아버지를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울면서 애인 아니야. 내 아내야. 근데 어떻게? 그때 할아버지가 울면서 사연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 둘을 키운 겁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는 거야. 근데 큰 놈은 외무부 국장이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외무부 국장. 둘째 놈은 삼성에서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야. 두 놈이. 근데 두 놈 다 그렇게 큰 집에 짓고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해. 양쪽 집 다 며느리들이 아버지 어머니 절대 반대야. 나중에 결국 결론이 뭐냐? 찢어 나누자. 서울 큰아들이 아버지 차지하고 그것도 싸워가지고 수원 작은아들이 어머니 차지했는데 왜? 아이 맡기려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이 맡기려고. 그런데 왜 수요일 날만 그렇게 할머니가 나올 수 있었느냐? 수요일 날은 수원 작은아들 장모가 시간이 있다고 수요일 날 와서 아이 봐줘. 그 수요일만 일주일에 수요일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수요일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만두집에서 만나.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 이게 그 만두집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건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의 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께오. 사께오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손가락 쥐는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도 제대로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내가 네 마음 알아 하고 사께오를 찾아오는데 사께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사께오가.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의 어머니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형 낳아놓고 남편 뺏겼습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세 살이 더 많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 어머니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자요. 처녀입니다.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사께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병을 앓았습니다. 딱 이 여름, 여름이면 어머니는 병을 앓는데 그 병이 뭐냐? 가슴 아래입니다. 속이 칼로 미어진 것처럼 아파오는데 그걸 꼭 밤중에 나타납니다. 여름 어느 때만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낮에는 남편 잃어버리려고 들에 가서 계속 잃었다 보니까 모릅니다. 밤중에는 딱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방을 헤맵니다. 방을 헤매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3일만 아버지하고 다투도 그냥 기절해서 쓰러지는 몸이 약한 여인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통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죽을까 봐 겁납니다.
동네자들이.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는 얘기가, 동네 사람들 얘기가, 이번 달은 테이비네엄에 이번 달은 못 넘기기 어려울 것이어. 그런데 그 다음 달 넘기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달이 또 우리 어머니 제사날이요. 우리 섬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런데 그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섬, 아따, 대비는음에 금년은 용케 넘어갔네.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죽어. 안 죽고 몇 살까지. 어머니 걱정하는 여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몇 살까지 살아. 그 섬 나이로 76까지 살아. 나 미국 간 지 딱 3년 유학 뒤에까지 우리 어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섬에 의사 있나요? 우리 섬은 한약방도 없습니다. 다른 약 없습니다. 섬 사람들은 아프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을 여자요. 내가 볼 때 절대로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니요. 더군다나 거기다 남편을 뺏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요. 그런데 살아남아. 76까지.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해마다 오는 그 병. 가슴이 아파오면 못 견디는. 그런데 그때 한밤중 새벽 1시, 2시에 이 병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를 들채 없습니다. 우리 동생도 여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나만 들채 없어. 그 아픈데 왜 그러느냐. 우리 형이나 여동생들은 엄마가 없으면 울다가 그냥 잡니다. 그런데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면 막 소리를 치면서 동네를 뛰어갑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또 그럴까 하니까 나를 들지 않고 아픈데 나를 안고 갑니다. 그 밤중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리 어머니를 제일 안타까워하는 펀달레 할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이 더 많습니다. 펀달레 할매한테 찾아가는 거야. 펀달레 할매한테 찾아가면 다 잠들잖아. 잠들었잖아요. 새벽인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살인문 밖에서 다른 동네 사람들 못 깨게, 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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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릅니다.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 소리를 그냥 합니다. 귀가 밝아. 그리고 그냥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나오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난 그걸 다 들었습니다. 성님, 나 못 살겠소. 성님, 나 못 살겠소. 그러면 펀달레 할매는요, 우리 어머니가 왜 아픈지를 압니다.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를 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동승동승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승은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승은 어떻게 사는가. 살나.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둘은 붙들고 옵니다. 난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울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새벽까지.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그 병이 또 저도 옵니다. 그 다음 달에 오면 이번에는 펀달레 할매한테 안 갑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어머니 동갑. 니 짠의 어메. 니 짠의 어메한테 갑니다. 니 짠의 어메 똑같이 가서 밖에서 부릅니다. 니 짠의 어메, 니 짠의 어메. 그러면 곧 압니다. 우리 어머니 소리인지. 나오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 니째 않으면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째 않으면은요, 성질이 너무 괄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막 발을 구릅니다. 발을 구르면서 막 돌면서 악을 씁니다.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욕이 무슨 욕이냐. 구호사를 흘련, 육시를 흘련, 칼로 배때기를 찔려버리련. 그 욕이 무슨 욕이냐. 저쪽 어머니를 향해서는 욕입니다.
그 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할 욕을 네 자매가 대신해. 나 못 살겠네, 나 못 살겠네. 그냥 네 자매가 난리요. 자다가 깨우면 네 자매가 뛰고 있고 욕하고 있고, 자다가 깨우면 네 자매가 둘이 얘기하고 있고 울면서.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이 갑니다. 그럼 돌아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그렇게 병이 오면 이번엔 세 번째 여자한테 찾아갑니다. 그게 진라민의 어매요. 진라민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진라민의 어매는 우리 어머니를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똑같이 진라민의 어매, 진라민은 나 못 살겠네 그러면 진라민의 어매는 그 흙마당에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흙마당을 긁어. 성성 어떻게 사는가, 성성 어떻게 사는가. 진라민의 어매 울음도 참 서럽습니다. 그렇게 울어댑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그렇게 함께 울다가 얘기하다가 울다가 얘기하다가 그게 첫 바퀴는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본달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판달레 할매, 니짜 할매, 진라민 할매.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살린 겁니다. 의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약이 살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살렸습니다.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네 마음 알아.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나는 네 마음 알아. 그 말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먹고 잘 거야.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다 욕합니다. 손가락 질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 생명 살려야 된다. 나 네 집에서 먹고 잘 거야. 그런데 펀달라매, 니짜라매, 진라매라매는 우리 아매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네 마음 알아. 함께 울고 화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산 겁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제일 사람을 많이 치유하는 유명한 의사요, 학자, 웨이노처 박사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그 웨이노처 박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참 너는 신통하다.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냐?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은 힘이 너한테 있느냐? 이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나한테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네 어머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펀달레 할매, 니짜 할매, 진라민 할매 얘기했더니 세계적인 학자 웨이노처 박사가 나한테 아따, 너는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세계적인 위대한 스승들을 세 번이나 모시고 살았구나. 나한테는 지금도 펀달레 할매, 니짜 할매, 진라민 할매가 위대한 스승입니다. 난 거기서 길을 들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나한테 뭐가 나타나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울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내가 더 웁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물이 말라서 지금은 좀 덜 나오지만 그전에는 내가 울어요. 아픈 얘기를 하면 내가 먼저 웁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더 화가 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요. 가족들로. 그리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걸 듣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는 동안에 그런 개새끼는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려야 되는데 그런 새끼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니짜네메 스타일이 나타난다. 보통은 펀달레 할매고 진라미네메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어쩔 때는 니짜네메 스타일이 나타나면 내가 막
그분들이 나한테 엄청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지식도 학문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펀달라면 잊지 않으면 질라면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주위에 펀달레 할매 있어? 여러분 주위에 니짜남에 있어? 진라미남에 있어? 세 분만 꼭 만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 고향이 증도잖아요. 여러분, 증도를 왜 가는, 여러분들은 증도 왜 가는 줄 아세요? 누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50년 10월 4일 저녁에 순교한 문준경 기념관 가지요. 문준경이 누구요? 우리 큰아버지요. 큰아버지 아내요. 나한테는 큰어머니요. 그런데 10년 함께 사는데 아이를 못 낳잖아. 문준경 전사님은 애당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체질입니다. 함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아내를 봤는데 전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 거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문준경 전사님이 그 당시에 남편에게 계속 다른 여자 봐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졸랐는데 2년 3년을 졸라서 다른 아내를 남편이 딱 맞아들였는데 그때 문준경이 겪었던 그 아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그 마음. 그건 여자로서는 생명이 가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문준경은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나 같은 여자, 아이도 못 갖는 여자, 나 같은 여자는 어디다가 술 먹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죽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그리고 목포로 나옵니다. 목포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목포 선창 부두가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바다로 걸어 나가는데 그때 1920년도니까 얼마나 목포가 시골 동네 같죠. 이렇게 가는데요. 논밭, 왼쪽에 논밭 한가운데 큰 집이 세워져 있더래요. 큰 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야. 그런데 분명히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부릅니다. 그때 문준경은 밤에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수백 명이 모여서 저렇게 노래를 치면서 박수를 칠까. 그런데 그게 자꾸 마음에 와서 울려. 가다가 기왕 죽을 바엔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논두길을 걸어가서 거기를 가본 거야. 가보니까 완성이 안 된 건물이요. 가마대기로 문을 쳤더래요. 유리가 귀했으니까. 가마대기로 문을 쳤고 들어가는 문도 보니까 문이 없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가마대기로 문을 닫았더래요. 보니까 바닥을, 흙바닥을 가마대기로 다 깔아놓고 집회가 열린 거야. 그 집회 강사가 누구냐? 이승복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수백 명이 앉아서 박수를 치니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요. 책을 펴. 그리고 뭘 읽어.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 어떻게 안 보고도 하세요? 이승범이 그 책을 읽어놓고는 그 제목이 무슨 제목인지를 모릅니다. 성경 구절이.
아마 이것에 이것 이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이 읽어놓고는 이성복 목사님은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인데 마이크보다 훨씬 목소리가 큽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니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문준경은요 죽으러 갈 거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앉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가마대기 들치고 드러나서 곧 자기는 갈 거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렁찬 목소리가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니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소작살이 하느라고 하니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하니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지금 나오면 너희들 산다고 이렇게 외쳐가는데 거의 3시간이요. 그 설교를 3시간. 문진경이 거기에 빨려서 못 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진경이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여자도 가면 된단가?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찾아가면 받아준단가?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 넘어지면서 보따리를 파먹고 계속 3시간 끝날 때까지 울면서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도 가면 받아준단가? 문준경은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야. 이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3시간 부흥회가 끝났는데 수백 명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준경이 앞에 딱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문준경을 안 하다가 밖에 나무 밑에 앉혀놓고 가는 거야. 이성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애간장을 녹여내는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차를 마실 수가 없던 거야. 저 여자가 누가 저렇게 우는가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들어보니까 죽으러 가는 여자야. 아이를 못 낳아서 스스로 나온 여자야. 그때 이성문 목사님이 문준경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때 문준경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데리고 다닙니다. 집회마다. 거기서 문준경은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 만나서 그 외로운 여자가 1년 반 만에 자기가 죽으러 나갔던 우리 정도섬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 표현이요. 나갈 때는 죽은 시체가 걸어서 나가더니 들어올 때는 1년 반 만에 들어올 때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더래요. 전혀 다른 여자야. 와서 활개를 치고 사람들한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목소리가 참 구성 맞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 18번이요. 마을 앞에서 혼자 불러 밤에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여자들이 모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증도 지도 임자가 구원의 천국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외로운 여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교가 외로웠는데 누구 만났나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문준경이 외로운 여자였는데 결국 버림받은 거죠. 누구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반드시 펀달레 할매를 찾으세요. 길라미라미를 찾으세요. 니짜름을 찾으세요. 세 분만 찾으면 여러분은 걱정을 해야 할 겁니다. 왜? 120살까지 살까 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